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네, 드디어 공사가 다 끝나고 방 모습이 좀 바뀌었죠. 근데 사실 방이 좀 흰색은 아닌데 좀 예전에 비해서 벽 색깔이 너무 밝아요. 그래가지고 그 이제 천장 조명도 너무 밝아졌고 벽 색깔까지 너무 밝아지니까 내 얼굴이 너무 어둡게 나온 거야. 원래는 이제 그 독서용 스탠드 정도를 쓰고 있었어요. 되게 LED 6핀 정도 있는 그냥 독서용 스탠드 쓰고 있는데 이제 그걸로는 좀 이 조명을 커버가 안 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네, 오늘 네, 조명을 스탠드를 구했어요.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오늘 내가 가져온 거는 이제 이 룩스패드 그 투 스탠드 세트를 구해봤는데 잠깐만 여기 내 한나님 아니야? 와, 공교롭게 이거 샀는데 여기 이렇게 뜨네요. 어디? 전에 이거 한나님이 이거 뭐 모델 출연했다고 뭐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적이 있더라고. 근데 그때는 내가 웃었는데 오늘 이걸 드디어 구했어요. 2018년부터 더 밝고 더 부드러워진 새로운 H타입으로 바뀌었다고. 그래서 아마 한나님이 광고 찍었을 때보다 이게 아마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예요. 일단은 네, 삼각대가 두 개가 있죠? 삼각대 두 개. 네, 본체도 두 개. 네, 이거 본체가 있네. 플러그는 각자 한 개씩입니다. 이게 다예요. 설명서하고. 아, 여기서 이렇게 벌리는구나. 설마 이 높이가 다는 아니겠죠? 어? 높이 이게 다인가? 배터리가 이렇게 있고요. 그 배터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거 전원을 꽂든지 둘 중 하나를 하는 것 같네요. 그치, 이걸 이렇게 조여서 하고 이렇게 돼요. 그럼 대충 이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하나를 조립을 했고 나머지 하나도 조립해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여기가 위 천장이 이렇게 너무나 밝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얼굴 쪽으로 비치는 조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존엔 요 하나만 썼는데 이제 룩스패드 두 개를 이렇게 양옆에 모니터 끝으로 깔았어요. 이 모니터 끝으로 깔아서 좀 사실 일부러 센 불을 양 끝으로 놓은 거는 이제 그 정면에서 이제 보면 너무 눈이 부시니까 좀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옆으로 뺀 거고요. 하여간 뭐 이 정도로 좀 세팅을 해야지 좀 전에 방송했을 때 내 얼굴 조명 나오던 정도 밝기는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. 그 사실 이 천장 조명이 좀 내 얼굴 뒤쪽으로 와가지고 내가 어두워지는 거였거든. 그래서 이렇게 룩스패드 두 개를 추가를 하게 됐다.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. 이제 룩스패드를 좀 이쪽 양 옆에 이렇게 깔았어요. 왜냐하면 내가 눈을 이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쪽에다 깔면 이렇게 눈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좀 더 센 불빛을 양쪽에서 뿜어주면서 좀 눈을 좀 아끼고 어쨌든 이게 요 위에 형광 LED 등이 요 뒤로 내려와요.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얼굴이 어둡게 보이는 거를 좀 이번에 이렇게 커버를 하게 됐어요. 난방보다 훨씬 밝을 수도 있어요. 이제 이게 이쪽으로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 기존의 이 크로마 키천이 좀 전보다 훨씬 더 밝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. 네, 그래가지고 오늘 이 룩스패드 K22H를 두 개를 양옆에 단 거를 이제 그 달아봤는데
뭐 이제 크로마키까지 다시 달았는데 아마 이거 크로마키 치우면 그 뒤에 벽이 너무 밝게 비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오히려 방송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크로마키를 쳤어요. 아마 이 집에서 내가 사는 동안은 아마 크로마키를 이제 치우긴 힘들 것 같고요. 사실 이게 그 아마 하나님이 광고를 2016년쯤에 이거를 광고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마 그때쯤에 찍었다고 그 알고 있는데 이게 유쾌한 생각 쪽 그 광고 찍은 건데 사실 더 좋은 거 뭐 엘가토 쪽에 뭐 있는 것 같던데 엘가토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게 유쾌한 생각이었는데 뭐 그때 이후 광고 모델이 안 바뀐 것 같아요. 뭐 그 나름 이제 한나님의 후배 역사 BJ이자 또 나름 팬인 나로서는 다행인 건가? 그때 광고는 이거 그 룩스패드 K22였는데 2018년에 K22H로 업그레이드가 됐대요.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된 거를 써보게 된 사실 업그레이드 되기 전 거는 나는 그 전까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쓰고 있어요. 네. 거의 벽 색깔이 좀 바뀌어서 그러긴 한데 좀 이제 내 조명 시스템이 좀 약간 이제 예전과 비슷하게 얼굴빛이 좀 비칠 정도로 어쨌든 조명을 회복은 했어요.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조명이 더 강화된 진짜 이제 다른 방보다 내 방은 엄청나게 훨씬 밝아지는 그런 방송 시스템이 될 거예요. 물론 룩스패드나 이 앞에 스탠드는 방송을 안 할 때는 끄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마 저걸로만 아마 살 것 같네요. 방인 여러분들 예, 이제 앞으로 좀 더 반짝이는 방에서 아주 좀 더 밝아진 방에서 네, 좀 더 밝은 분위기는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